가사에 충실하면서 JYP의 색깔도 보여주면서 스키즈의 킹 받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원래 그러면 이 클래스는 특 여기를 정말 킹 받게 살리고 싶었는데 아. 생각보다 멋있어가지고.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 한마디로. 우린 다른 아이템 필요 없어. 우리가 아이템이야. 도미노의 레벨 2라고 생각해. 좀 피곤할 때 좀. Level 2 of Domino. Fuck. 텐션 좀 필요하다. 이 노래 딱 듣고 like 좀 힘이 날 것 같은 생각. Old school video games like on a Game Boy or something. 이 좀 들더라고. Like 그 프리웅 멜로디 있지. 거기도 약간 뭔가 그 게임 주제가 같고 노래 부르면서 되게 재밌었어. 이게 가사가 귀에 싹싹 박혀. 맞아. 나는 솔직히 멜로디랑 트랙을 많이 듣는 타입이야. 솔직히 가사보다는. 아, 그치. 가사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봐야 좀 잘 들리고 그런데. 근데 이건 가사가 쏙쏙 들어오니까. 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말이다. 멜로디를 중심으로 듣고 트랙을 중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가사가 잘 들렸다는 거는. 그치, 그치. 그만큼 가사가 진짜 임팩트가 있고 잘 꽂혔다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치. 괜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파열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팝팝팝 튀길 수 있는 그런 나연 선배님 팝 노래 되게 좋아하겠다. 팝팝팝! 약간 이렇게 나였으면 디렉 볼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아 그치. 나는 녹음할 때 약간 내 파트가 아이템 빨 이건 내 빨 프로 장착 가득 찬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템 빨에 임팩트 있어야 되고 맞아. 이건 내 빨에 있어야 되고 그래. 장착 가득 찬 이게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하라 그랬었잖아. 맞아. 그래서 오바를 엄청 더 해서 했어야지. 덕분에 목 나갔어. 여기서 빨빨을 좀 더 빨빨 아이템 빨! 그냥 진짜 그 아이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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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약간 그 좀 더 날카롭게 째주세요. 알았어. 아이템 빨! 이건 내 빨! 포! 착착 가득 찬! 아 재밌었는데. 노래 자체가 그리고 완전 나 잘났다라는 노래보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 이 노래가 확실히 우리 노래 전체 다 그냥 자존감이 있어. 맞아. 자존감이 좀 있는 노래들이라서 맞아. 좋은 거 같아 난 그게. 확실히 아이템은 나도 무대를 해보고 싶다. 아 나도 무대를 너무 하고 싶어. 킹받기도 킹받고 아이템이라는 어디가 제일 킹받는 것 같아? 톤. 톤도 원래 나 같으면 아이템! 아이템!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아이템! 아이템! 약간 조금 그치 좀 더 깔랑깔랑하게 해가지고 했잖아.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들으면서 되게 킹받을 것 같고 어디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게임? 약간 개댄포드. 아 몰라. 뭐 약간 커비 게임, 마리오 게임, 슈퍼 마리오 그 버섯을 먹을 때 아니면 롤롤라 막 그 레벨업 할 때 눈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충돌 어떻게 생각해? 강한 곡일 줄 알았어. 충돌. This is one we haven't gotten unveiled. Okay. 충돌 어떻게 생각해? 강한 곡일 줄 알았어. 충돌. 하니가 제목 셀렉이 있어서 잘 굴릴 줄 안다. 아 너무 감미로운 곡이더라고. 행성과 행성의 충돌을 사랑의 그런 비유한 거잖아. 그렇지. 아 그 가사가 너무 너무 좋았어. 아 이 포인트 여기서 어디나 나이 어디 이거는 진짜 깐깐하게 본 게 그 벌스 한마디에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넣는 데가 있어요. 아마 노래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애곡에는 항상 있어요. 이 노래의 제일 좋은 포인트는 마지막에 노래가 다 끝나고 전화기 이제 수신음 있잖아. 그게 들리거든.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한이 형의 그 사랑 노래에서는 약간의 그 찌질함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쓴 사랑 노래들이 되게 거의 다 그렇더라고. 찌질하더라고. 되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노래도 내면 찌질해 이런 반응이 대다수여가지고. 작곡가가 너드예요. 아, 한이의 그 사랑 감성의 노래들이 너무 너무 좋아. 나랑 또 달라 결이. 결이 달라. 나도 좀 찌질하긴 하거든. 형 거는 진짜 찌질하고 한이 형은 찌질한데 쓰레기야. 한이 형은 찌질한데 Hani's petty too, but he's trash. I love that that's not a mistranslation. Oh fuck. 이건가? 이거. 와 형 이거 녹음할 때 기억나요? 그 하나하나 다 디테일 있잖아. 맞아.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디테일이 있어요. 그 디테일을 잘 살려서 부르셔야 돼요.
the dog snoring? My dog is getting cuddled and apparently she likes it a lot. She's not... Was she snoring? What? Was she sleeping? Aye. She was just so noisy, it sounded like she was snoring. No, it's just because I cuddle her so good. And I was kissing her, so she was like, oh, I love you, daddy. No. Cutie. You wanna join me? And now I got a little pupper here. He likes to join me on my chair sometimes. This is going to be warm, but okay. Ben F는 예전에 한번 들었었어. 자, 찬이 형 작업실에서 녹음을 할 때였나? 근데 찬이 형이 한번 들어봐달라고. 그때는 용복이가 그 가사 쓴 버전이 아니라 찬이 형이 혼자 만들었던 버전이었는데 뭐 릭스가 랩을 쓰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좀 더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라고 들었는데 어땠어? FNF라는 뜻은 FNF? 이 Flora and Fauna. 2019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꽤 됐었어. 거의 인생... Cheers. Thank you. Banel 보냈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호주를 상징하는 그런 자연과 그런 게 아, 그리워하고 진짜 그런 속상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때 그런 마음을 뭔가 곡으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엄청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약간 누구를 그리워하듯이 아. 그런 식으로 쓰긴 했었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사로 표현을 해서 의미는 그래도 더블 미닝이지 어떻게 보면. 다 언젠가 떠나가게 되잖아. 그치. 이건 좀 너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I'm catching up 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거든. 아, 나 곧 따라잡을게. 약간 나도 곧 갈게. 근데 그걸 나보고 부르라 그랬어? 아니야. 나도 불러. 그래? 사실 유티풀 노래는 우리가 작년 말에 그 스키즈 레코드 앨범을 냈잖아. 예, 예. 사실 나는 유티풀을 그 의도로 만든 거긴 했어. 근데 본부에서 유티풀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고 뭔가 유티풀의 메시지랑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너무 뭐 운 좋게 멤버들 모두의 목소리로 이렇게 그쵸. 만들 수 있어서 난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웠었고 감사했었거든. 되게 이 노래도 되게 따뜻하죠?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 이유가 있고 뷰티풀이라는 제목 자체가 You Beautiful이잖아 너는 아름답다 스테디한테 듣는 말들 있잖아 네. 차이는 이대로 좋아 뭐 키 작아도 좋아 너무 그냥 Okay, I was expecting the first part because they really do compliment Chan a lot and they should because the man can't see what we see. He has a really bad self-image, unfortunately. I was not expecting the addition. It's okay if you're short. 있잖아. 타인이 이대로 좋아. 뭐 키 작아도 좋아. 너무 그냥 듣는 입장인 거지. 너무 그냥 받기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스테이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게 된 게 쓰게 된 게 이제 유티풀이었던 것 같아. 프리욱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비즈니 맞아. OST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 그래? 네,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Our language translation. Really 진짜 재밌는 게 들어보면 애들 다 호주 발음하고 있어. 호주 발음 위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호주식 유티풀. 네. 좀 자랑스러워. 조금. 원래 가사가 울리는 스픽. 맞아. 울리는 맞아. 울리는 스픽. 찰져가지고 영어로 바꿨을 때 그 느낌이 살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나 똑같은 생각했었거든. 네.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진짜 필릭스랑 같이
아. 어 진짜 머리 엄청 쓰면서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바꿨었거든 영어로 최대한 원래 느낌을 안 건들고 최대한 꽂힐 수 있게 모두가 놀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Can't Do you want some hot wings? No No? No Why not? Guess I'm going to bed after filming this Okay. 거의 랩을 위주로 너가 맡은 건가? 창민 파트는 그 랩하는 자체가 되게 세잖아. 그지. 딕션이 되게 세잖아. 근데 내가 센 발음 위주로 사람들 잘 안 쓰는 단어들 좀 많잖아. 벨로윙 그 써보고 싶었는데 아, 거의 랩을 위주로 너가 맡은 건가? 창민 파트는 Yeah, sorry, I couldn't focus on the subtitles. With guns in my head. What do you And I'm not that good at Korean yet that I could understand what they actually said. I'm sorry. Yeah, I need to watch the screen. I'm sorry. Just don't do it again. Okay. 그 랩하는 자체가 되게 세잖아. 그지. 딕션이 되게 세잖아. 근데 내가 센 발음 위주로 사람들 잘 안 쓰는 단어들 좀 많잖아. 벨로윙, 벨로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처음 들어봐. 울린다는 거야? 어.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은데 꽂히는 걸로 가자. 약간 이래가지고 엄청 멋있으면서 쓰긴 썼었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맞아요. 엄청 잘 나왔어요. 영어로 녹음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 한국은 받침이 많잖아. 그치. 예를 들어 높은 음을 쳐야 되는데 어. 뭐 발음이 각, 그... 걱정 뭐 이런 발음이 있잖아. 그치. 걱정하면 막힌단 말이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counting stars 하면 치면 되거든. 받침이 되게 없으니까. 나올 때 되게 편해. 호흡이 아예 다르지. 일본어 노래도 받침은 없고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 야 일본은 그 발음이 있지. 츠. 츠. 츠 발음할 때 공기가 새잖아. 츠 발음이 되게 어려워. 아. 어쨌든 리노는 뭐 스테이도 알겠. Men, talking specifically about like how the different languages are in singing and especially with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ds and especially with the vowels and ending consonants as he said there. Because if you watched any of my other reactions, I don't know if I've done it on a Stray Kids video before, but I've mentioned it on 80s videos, I know. Because sometimes they choose artists or songwriters choose to do high notes on a really weird consonant that actually makes it more difficult to actually hit the note right. And I love hearing Seungmin talk about it, and especially how it's different between English, Korean, and Japanese. I really love hearing him talking about that. I could please do a full video of just him explaining everything because I would love to hear his thoughts on that. 정말 영어라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공연할 때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도. 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솔직히 좀 감동했어요. 리노가 너무 제 애를 쓰는 게 보이고 솔직히 무대 위에서 좀 약간 울컥하긴 했어. 그때 에너지 다 쓰고서 그때 호텔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 혼자. 어, 맞아. 아,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나도 영어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좋긴 한데 용복이도 있고, 형도 있고, 승민이도 있고 그 팀 내에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 많잖아.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들이 좀 잘 안 됐던 일본어 공부를 다 같이 단체로 시작했었잖아. 나는 계속 수업도 듣고 이제 레슨 받으면서 이제 나는 그쪽으로라도 이제 도움이 되려고 일부러 그쪽을 하고 있지. 영어는 맞아. 그쪽한테 맡겨놓고. 맞아. That's fair. 댄스라차, 보컬라차, 쓰리라차 이 경계선이 점점 허물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오, 멤버 한 명 한 명 이게 다 돼서 작곡에 관심이 좀 가? 요새? 솔직히 좀 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곡 작업에도 한번 많이 해보고 그치. 싶긴 해. 작업은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좀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단체곡을 써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
뭔가 계속 쓴소리 듣고 해도 뭔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좋은 곡을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 승민이도 그렇고 작곡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고 저는 보컬이 재밌지? 어, 보컬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락 쪽을 많이 듣는데 Remember to chew your food. She was drinking. Okay, then don't drown yourself in your water bowl. She doesn't like plastic. Okay. 편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요새 노래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리노 형도 그렇고. 리노가. 네. 나는 이제 디렉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보컬이 너무 늘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과찬이십니다. 아! 보컬이 진짜 안정적이고 듣는 입장에서 불안한 게 없어서 난 되게 그래서 요 근래 네? 뭐 고음을 오지게 시키더라 진짜. 근데 잘해. Hey, Lino, you put that on yourself. With Limbo, you decided to show them what you could do, because Limbo is really just a vocal playground for Lino. He really shows off many different facets of his voice in that song. So, dear Lino, you put that on yourself. 고음. 근데 잘하긴 해. 내면 되지. 응. 나도 힘들어. 괜찮은데. 근데 형도 약간 그거 있어요. 춤 실력, 노래. 뭐 작곡, 작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약간 점점 이렇게 작은 원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느낌? 아 진짜? 어. 그게 느껴져? 아니? 아 아니 장난 느껴지지 느껴지지 그냥 같이 무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서다 보면은 그 형의 전체적인 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아 나 사실 이번 앨범 이 곡들 하나하나 앨범에 들어간 거 보면서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무슨 생각? 특 위인전 아이템 슈퍼볼 탑라인 DLC를 잘 부르면서 발라드도 잘 부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노래를 할 땐 아무래도 거침없게 해야 되고 그룹, 우리 그룹이란 세계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런 부분은 뭐 항상 고민을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번 정규앨범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다 잘해야 되니까 나는 전혀 힘들진 않아 재밌어 아니 물론 힘들지 힘든데 재밌어. 그래서 이번 앨범이 나한테도 되게 특별한 것 같아.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우리는 레퍼런스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로써 뭔가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음악 계산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또 좋은 노래가 될 수가 없거든. 아, 아무리 그걸 다 계산해서 다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되게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런 건데도 이제 툭딱툭딱 해내는 거 보면은 사실. 재능이긴 해. 근데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재능이 타고났다라고 하기가 애매해. 맞아. 왜냐면 노력도 맞죠.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노력을 가진 것도 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 와, 사실 쓰리아차가 지금은 그래도 스테이한테 조금 자부심이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스트레이키즈의 뭔가 하나의 무기가 됐을 수도 indeed, 있겠지만 그것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뭐 욕먹은 적도 많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한계라고 느꼈던 적이 매 순간이야. 아. 매 곡 작업했던 순간마다 항상 한계라고 느꼈어. 아 여기서 우리 끝난 것 같아. 우리 이제 안 나오는데 아.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랬는데 특별함은 일단 보여줬어. 근데 이걸 계속하면 익숙해져. 그 특별해지지가 않는 거지. 맞아. 그냥 계속 보던 거니까. 맞아. 얘네가 하던 거니까. 근데 거기서 또 특별한 걸 또 가져와야 되지. 맞아. 그래서 또 특별한 걸 또 가져와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쉽지, 않지. 쉽지 않잖아. 그때 계속 그걸 계속 극복해낸 거야. 그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한계를 조금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아 자신감도 생기고. 확실히 나도 느끼는 게 스리라차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다른 애들도 약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약간 아.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다들 엄청 열심히 하니까 막 개인의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진짜 다들 뭔가. 되게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맞아, 뭔가 저희 팀을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저도 형들 따라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강박 아닌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연차가 차면 찰수록 잘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소리 느끼시더라고요. 쟤네는 6년 차인데 아직도 저러네? 이런 말이 뭔가 좀
들을까 봐 저는 그치, 그게 그치, 좀 무섭더라고요. 그치, 그치. 휴가 날 진짜 레슨밖에 안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 저희의 그런 특별함은 노력인 것 같긴 해요. 아, 우리는 그 개개인마다 각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이 너무 많아. 이 이루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 노력을 즐기면서 하는 멤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나도 요새는 곡 작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이틀곡 안무가 나오면 그걸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좀 있고 나태해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보면서 힘이 나. 약간 옆에 있는 애를 보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보면 또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스키즈의 특별함은 개개인마다의 욕심이 아닐까. 서로의 좋은 자극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점점 더 개인의 성장이 서로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아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노력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더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데뷔 초 때는 뭔가 팀 안에 우리가 있던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팀이 있는 것 같아서 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팀 스트레이키즈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우리의 색깔이 좀 더 진해졌고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똑같이 형도 그러잖아. 형도 새벽에 늦게 끝났어. 그래도 일단 스케줄을 잡 그 레슨을 잡을 생각을 하고 그치. 또 가가지고 또 레슨을 하자.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은 난 그게 정말 우리 팀이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해. 그 노력하는 자세랑 그 만족을 안 해. 아 맞아 맞아. 그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자극받고 막 그러면서 또 피곤해해. 그건 어쩔 수 없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딴 거 보면 또 자극받아가지고 뭐 계속 하게 되고 서로가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끼리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아티스트 그치. 분들한테도 자극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거기서 우린 좌절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길을 찾게 되잖아. 그게 본능이잖아. 우리 마음속 안에 다들 방황이 하나씩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계속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더 늘게 되는 것 같거든. 스트레이키즈라는 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방황을 끊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목표는 있지만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느낌. 맞아. 그렇게 우린 마이웨이야. 우리만의 길. 마이웨이 좋다.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 끝까지 좀 미완성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했을 때. 맞아. 그러니까 만족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맞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완벽이란 건 사실 없거든. 없지. 완벽하기 위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맞아. 그지. 사실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매력 없지. 물론 우리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고 맞아. 우리가 진짜 막 열심히 준비했고 막 엄청 노력했고 막 진짜 막 이가이고 다 했는데 이걸로 대박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이걸로 또 한 단계 더 성장한 스트레이키즈를 보여주겠다. 아, 약간 이게 그거죠. 제일 큰 거야. 맞아, 맞아. 많은 스테이가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디까지 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은 하나도 없고 그치, 걱정. 그냥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스트레이 키즈 멋있어. just like I thought, I love this. I love seeing them talk about the thoughts behind the songs. I love seeing them talk about their process and also that they kept complimenting each other on like noticing the improvement as well. I loved seeing Banchan and Lino joking around with each other. And these videos are amazing and I love that they release these with albums. I don't know how long they've been doing this because I have only seen this one and then the one from Accident. But I really, really love that they do this. You're noisy. What? It was just a constant from out there, and I could. Oh, out there, yeah. And I could just see my mic just like. I'm sorry. And to everyone watching, I'm sorry. But I need to clean up. Yeah.
sorry though. Better be. Okay. But yeah, I love that they release these intro videos. I would almost call it behind videos because yeah, they give little teasers. But from what I remember from Accident, it's as good as it is to watch it before the album drops. It's actually almost better to watch it again after you've heard the full album and seen the music videos and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I just love it in every sense, and this was so enjoyable. And I love hearing that they still want to improve, and that they are still improving, and that they don't aim for like just this is the new cool song we can drop, but more like, look at how much we have improved. This is the new and improved Stray Kids, as Mangchan said. I love that that is the aim they have when they release new music. And I love that they pretty much said here that they are annoying on purpose, because that is who they are at heart. Pretty much feeds into every theory I've had about them. Han also talked about S-Class being a song that's going to be very polarizing, which is a thought I had about it as well. And I love that, love hearing from them that I'm not completely off on that, and that they are very much aware. So yeah, this was amazing, and I love seeing it. This was a very long video, but I enjoyed every second of it. I hope you enjoyed watching it as well. If you want to find me on my socials, the links are in the description below, as well as a link to my Discord server. And yeah, I'll see you when the album drops, and they drop the music video for S-Class, which is in 2 days. If my time zone calculations are right, I think. I've been wrong before. I was wrong with Accident, so we never know. But anyways, bye.